저거 쏠 돈이 있나 보네. 돈 어디서 났을까? 전쟁은 안 나요.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박 비스코롬 한 거. 다른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감추기 위한 모션 같이 보인다. 이미 무기를 팔았죠 러시아에. 그래서 돈을 받았죠. 그걸 감추기 위해서 포로 쏜 거라고요. 그걸 감추기 위해서 포로 쏜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고. 중국을 등여해볼지 러시아를 등여해볼지가 겁이 난다. 경제적으로 뭔 쪽으로 다 위험하다고. 차라리 러시아 같으면 대화가 돼요. 중국은 대화가 안 될 거거든요. 안녕하세요. 네. 임력 10월 말씀해 주신 거 경우에서. 그래서 자꾸 김정은이를 찾아서 보는 거죠. 얼굴 관상도 보고 싶고 바뀐 게 있나? 어떤 생각인지 알고 싶고. 아 요즘 TV에도 자주 나왔었죠. 네. 네. 저희 하면 구글에 자주 떠요. 최근 영상이 떠요. 네. 구글은 떠요. 네이버나 이런 데서 잘 안 떠도. 그러면 최근 사진을 볼 수 있거든. 최근 얼굴을. 그러면 아 바뀌었네. 아, 야, 갑자기 기분이 업됐네. 뭐, 새로운 모략을 하나?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지? 뭔가 꽁꽁 있는데 기분이 되게 업되어 있어. 야, 뭐지? 계속 주시해요.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죠. 미사일. 시도 때도 없이 쏩니다. 발사했다, 동해상에 떨어졌다, 뭐, 울산하고 어디 사이다, 막.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. 저거 쏠 돈이 있나 보네. 돈 어디서 났을까? 아니 나보다 어린 놈이 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 포를 계속 싸대는 거요? 어쨌든 이게 지금 적중해서 이제 선생님께 아까 문자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네네. 가장 큰 걱정이 이대로 진짜 삐끗하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?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하거든요. 전쟁은 안 나요.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쟁을 내기 위해서 포를 쏘는 것 같지가 않다니까. 그러면 예전처럼 협박 비스코롬 한 거. 다른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감추기 위한 모션 같이 보인다고. 뭔 죄를 지었어. 근데 니네들 가만히 있으면 건들까봐 먼저 막 선전포 가는 거야. 건들지 마라, 건들지 마라. 나 건들지 마라! 막 이런 식인 것 같은 거야.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. 포를 쏜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고. 뭐가 겁난다고? 김정은이가 중국을 등여해볼지, 러시아를 등여해볼지가 겁이 난다고. 중국을 등여해버리면 우리는 악재 중에 악재에 포함될 거라고. 사실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한 좀 준비 과정이긴 했는데. 러시아랑 북한이랑 거래가 있구나. 거래. 네네. 그걸 감추기 위해서 포로 쏜 거라고요. 그걸 감추기 위해서. 그걸 감추기 위해서. 뭘 감추기 위해서 쐈다니까? 근데 왜 해필 동쪽일까요? 지금까지 서쪽에만 디저라고 쐈는데. 올해 작년이 무례해잖아요. 그럼 북쪽이란 말이죠. 그럼 자기한테 도움을 받는 건 반대의 기운이어야 되니까 목의 기운이 강한 동쪽에 쏴야지 지는 이득을 보지. 서쪽에 쏘면 금의 기운이니까 지는 깨지는 거니까 피해야죠.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10월 달에 김정은이 포 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대표님한테도 말했다시피 조심스럽다.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. 안 일어났으면 좋으니까. 이런 일이 안 생겨야지 좋은 거니까. 근데도 얼떨결에 이게 나와서 그냥 알아서 편집 잘 한다고 해서 한 거고 난 유튜브를 확인해 본 적은 없어. 결국 러시아랑 등까지 업은지 모르겠어. 등은 아니에요. 거기서는 실속을 챙기고 있는 거죠. 무기 내가 네네. 혼자 지금 일단 급하게 대여해 줄 테니까 던져. 네네. 나 쏠게. 네네. 약간 이런 식이네요. 네네. 이미 무기를 팔았죠. 러시아에. 그래서 돈을 받았죠. 그걸로 지금 테스트 삼아서 포를 쏘고 있는 거죠. 우리나라에. 동쪽에다 대고. 근데 포를 쏘는 건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나 건들지 마. 나 건들지 마라니까. 하지 마라고. 선전포고야. 전쟁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고. 내가 잘못한 거 있어. 감추고 싶어. 이 새끼 봐라. 하고 막 계속 이러는 거야. 이러는 와중에 만약에 중국이랑 손잡아본다. 그럼 우리는 경제적으로 뭔 쪽으로 다 위험하다고요. 이게 싫은 걱정이라고. 이걸 또 시진핑이가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. 어떻게 될까요? 선생님? 멀리 전화해가지고 야 나랑 손잡을까? 막 이런 느낌적인 느낌? 조심스러워. 공수인가요 선생님? 조심스러워. 씨. 그래서 내가 이혼부리라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. 응? 솔직히 그 생각도 해봤어요. 그 생각도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으셨다는 거는 가능성이 또 일단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느껴지겠죠? 헛것보지 않으니까. 근데 내가 중국만 등에 업지 마라. 중국만 등에 업지 마라. 내가 좀 그러고 있어요. 차라리 러시아 같으면 대화가 돼요. 대화가 돼요. 중국은 대화가 안 될 거거든요. 중국은 우리나라도 자기 나라 거라고 우길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. 외교 정책 방향이 한미일 중심으로 이제 하는 방향이잖아요 사실. 그 북한 7차 핵실험 뭐 한 해 만에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. 그건 어떻게 될까요? 그게 하면 또 난리가 또 날 것 같긴 한데.
해도 성공하지 않을 확률은 높고 지금은 뭐 그거를 가는 전조 단계이지만 전쟁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고 우리 겁주려는 목적이고 다른 사람 다른 전 세계적으로 우리 건들지 마 내가 나쁜 짓거리 했지만 건들지 마라는 목적이니까 근데 김정은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바뀌겠죠? 안 바뀌겠죠 중국과 손 잡을 확률은? 좀 높아 보여요 50%가 넘나요? 선생님? 네네 그러니까 다른 꿍꿍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